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가 노후마저 삼키고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신청이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60, 70세대들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파산을 당해야 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미 여러 통계 자료를 이용한 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 둔화가 현실화되면 60대 이상 성인층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노후 파산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예측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불과 며칠 전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 13,680명, 70대 이상은 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빚었던 경기 불황기에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던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더욱 암울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0, 7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파산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사람들마저도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층에서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가 은퇴 후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큰 이들 연령대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65세 자영업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이분께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지난해 세탁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차료도 내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부터 갚아야 했지만 보증금으로 밀린 임차료를 내고 나니 손에 쥐고 있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 운전이나 경비원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택지였던 거죠. 60, 70대 연령층에서 파산이 많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영업을 하는 자녀들의 파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을 겪게 되면서 자영업하는 자녀들이 파산하자 연대보증을 선 부모들조차 빚과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후에라도 자녀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끊기 위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죠. 60, 70대에서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 퇴직이나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사라진 데 반해 돈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인들은 40대 말 50대 초면 회사에서 쫓기듯 나오는데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10여 년 잘 버텨내면 이제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부모들이 회사 쫓겨났다고 돈이 없다고 자녀 교육이나 결혼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 줍니다. 또 창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자식들의 간청을 이겨낼 수도 없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달떡 별떡 다 떼내이다가 결국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60, 70대 연령층에서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져 내리다 보니 젊은 층들도 일할 곳이 없는데 고령층에게 돌아올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불황의 연쇄 반응의 끝에서 60, 70 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60, 70 세대의 파산과 빚의 부실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은퇴와 함께 이들의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년층의 부채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 여기저기 융통되는 데는 죄다 찾아가며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파산 관련 전문가들은 고령층 파산이 향후 더 심각해질 거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급증하는 등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경제적 약자인 고령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전부 파산하기 전에 말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노후까지 삼켜버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녕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